시민들의 자율적인 힘으로 시민들의 성금에 모아가지고 또 상당히 그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봅니다. 따라서 이번 삼척 지역 주민 투표는 삼척 시민들의 성숙된 민주의식으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그야말로 시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보는 것이고요.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봅니다. 이미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 민주화를 이룬 지 오래됐고 행정도 이제는 행정의 이 효율성보다는 민주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따라서 이번에 삼척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주민투표로 확인된 만큼 정부는 그 뜻에 따라서 향후 즉각적으로 모든 계획들을 수정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. 정부의 그 모든 사업 설명회 같은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의례적으로 형식적인 절차 요건을 갖추는 수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지역 주민과 맨날 며칠이든 진지하게 이해 관계자들을 원탁에 둘러앉아서 이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 노력이 필요하다. 과거 부안 방패장 유치를 둘러싼 주민 갈등 때문에 결국 백지화됐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뭐 최근의 경우만 하더라도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지금 갈등을 겪었던 경험이 있고 또 밀양 송전탑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라 그런 송전탑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치렀습니까? 그런 전례에서 보더라도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뜻을 거슬러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이미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. 누가 뭐래도 내가 불안하면 불안한 거예요. 이런 것일수록 더욱 좀 어떤 지역 주민의 정서적인 문제를 잘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항상 매사를 옳고 그름의 시비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원전의 경제성이 또 논란이 많잖아요. 그다음에 안전성에 대한 건 특히 더 그렇고 이 선호의 문제, 좋고 싫음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앞으로 정책 결정들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.